여기는 망원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오트서울 제철 식재료로 프렌치 다이닝을 하는 곳입니다. 오픈한 지 한 달 채 안 된 곳인데 8월부터 코스 메뉴를 선보이신다 해서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메인 셰프이신 이승환 셰프님은 현재 의정부 프렌치 레스토랑 누벨을 운영하시면서 망원동에 새롭게 오트서울을 오픈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오뜨라고 하면 옛날에 마트에서 팔던 치즈케이크가 생각나는데 오뜨 퀴진이 프랑스어로 프랑스 궁정 문화의 뿌리를 둔 전통적인 고급 요리라는 뜻이네요. 메뉴는 인당 78,000원 코스로 6코스 9개 디시가 나오고 저녁 8시 이후에 방문하시면 단품으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메뉴는 주기적으로 조금씩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선 내추럴 와인을 취급하는데 내추럴 와인을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특유의 꼼꼼한 향이 거슬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추럴 와인 중에 브릿향이 거의 없는 와인만 셀렉해서 가져오신다고 합니다. 이날 제가 마신 와인은 솔페리노라는 오렌지 와인으로 브릿향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식전주로 먹는 상큼한 화이트 와인 같은 뉘앙스라 맛있었습니다. 만약 내추럴 와인 말고 일반 와인이 필요하시다면 뒷문을 통해 와사향이라는 와인샵에서 와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와사향에서 와인을 구매하시면 한 병에 인당 10,000원 글래스 차지, 두 번째 병부터는 인당 5,000원 글래스 차지로 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요. 첫 번째 코스로 아뮤즈뷰시 관자 타르타르와 비프 타르타르입니다. 얇게 구운 전병에 올려 한입에 먹는 음식이고요. 관자부터 드시면 됩니다. 관자 타르타르의 경우 시라기쿠스라고 불리는 일본의 쌀식초를 사용한다는데 셰프님 중 한 분이 일본에서 요리를 하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프렌치 기반이긴 하지만 뒤에서 나오는 디시에도 일식이 가미된 요소가 몇 가지 나올 거예요. 입맛에 돋구기 딱 좋은 산미에 바삭한 전병 식감이 어우러져 먹자마자 침샘이 제대로 자극됩니다. 여기 셰프님이 머리를 잘 쓰신 게 비프 타르타르에서는 프렌치나 유럽 느낌이 진하게 납니다. 관자에서 느끼지 못한 치즈향이나 레몬의 산미가 느껴지는데 이게 묘한 대비감을 주면서 코스가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코스 브리오슈 번과 다시마 버터. 일단 번 자체도 버터 풍미가 엄청 진해요. 다시마 버터는 다진 다시마 입자가 굵직하게 섞여있고 버터 위에 약간의 소금을 뿌려주시네요. 다시마 특유의 맛이나 감칠맛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 대신 소금은 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소금빵의 고급 버전이라고 하면 딱 맞겠네요. 세 번째 코스 새우 타르타르와 심해사바 고등어 두 피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날이 코스 메뉴를 처음 선보이시는 날이라 양에 대한 감을 아직 못 잡으셨다고 해요. 방문하시게 되면 새우 타르타르는 영상보다 양이 조금 줄어있을 겁니다. 보이시는 양이 대충 밥 반 공기 정도는 되거든요. 일식에서 튀김용으로 쓰는 노바시 새우를 수비드한 후 수탕을 입혀 렌치 드레싱에 버무렸고 파슬리 오일로 마무리, 작은 단새우도 한 마리 올라갑니다. 렌치를 사용해 약간 묵직한 맛이 있어 본격적으로 와인을 곁들이기 좋아집니다. 같이 간 일행은 확실히 양이 좀 많아서 두 숟가락 정도 남겼고요. 남은 건 제가 다 먹었습니다. 프렌치를 먹으러 와서 심해사바를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심해사바한 고등어의 감태와 우뭇가사리 피클, 레몬 딜버터로 마무리한 요리인데 개인적으로 이날 먹었던 음식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습니다. 감태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날 먹은 감태는 식감이나 향 모두 음식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우뭇가사리로 만든 피클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오뜨서울의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심해사바가 아닐까 싶어요. 네 번째 코스 도피누아제와 전복찜입니다. 도피누아제는 감자를 얇게 절며 층층이 쌓아 오븐에서 구워낸 요리로 한국에선 수분이 많은 수미감자로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소함을 위해 검은깨와 참깨를 절구에 빻아 올리셨습니다. 참고로 도피누아제도 양이 꽤 많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드실 때는 영상보다 양이 조금 줄어있을 겁니다. 표고버섯과 양송이버섯으로 만든 퓨레에 약간의 느끼함을 잡기 위해 백목이버섯 피클을 올려주셨는데 확실히 프렌치의 묵직함을 조절하기 위해 산미 있는 요소에 신경을 많이 쓰신 티가 나더라고요. 레드와인에 다운시킨 소스를 끼얹어 먹으니 웬만한 고기 요리만큼 맛있습니다. 도피누아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버터가 많이 들어가고 레드와인 소스까지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전복은 에스카로고 버터를 끼얹어가며 구웠다고 하시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에스카로고가 프랑스에서는 달팽이 요리를 뜻하거든요. 말 그대로 달팽이 요리에 사용하는 버터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식용 달팽이를 구하기 힘드니 전복을 활용해서 프랑스의 달팽이 요리 에스카로고를 오마주한 겁니다. 아이디어가 진짜 좋으세요. 밑에 깔린 건 완두콩 퓨레입니다. 전복 자체 간이 조금 강한 감은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섯 번째 코스 도미구이와 비스킷 소스 컬리플라워 퓨레입니다. 이 디시에서도 느끼함을 잡기 위해 얇게 점인 컬리플라워 비클이 올라가요. 도미는 진한 향을 위해 이틀 정도 말린 상태고 단새우 껍질로 만든 비스큐에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바지락 육수까지 섞으신다네요. 이런 두툼한 생선은 늦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잘 으깨서 소스에 곁들여 먹었고요. 개인적으로 도미의 시즈닝이 조금 약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비스큐 자체는 비스큐 특유의 진한 감칠맛이 잘 느껴져서 좋았고요. 역시 디시마다 있는 피클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네요.
여섯 번째 코스 표고버섯과 오믈렛, 트러플 버터로 마무리한 솥밥과 비트 퓨레가 올라간 오리 스테이크입니다. 오리 단면이 미디움 레어치곤 조금 빨간 것 같아 여쭤보니 프렌치 조리 기법으로 30분 정도 익히셨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다 익은 상태니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겉면에 황설탕을 묻혀 토치로 그을렸기 때문에 달달하면서 바삭한 식감을 주고 가벼운 드라이에징을 통해 오리가 가지고 있는 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직접 먹어보면 향이 진짜 진하게 납니다. 솥밥은 수양미라는 쌀을 사용하고 간장에 절여진 표고맛과 오믈렛, 트러플 버터 향이 잘 어우러지면서 프랑스에서 먹는 버터간장 계란밥 같은 느낌이 나요.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를 활용한 크림 브릴레를 준비해주셨는데 이것도 아직 포션을 제대로 못 잡으셔서 양이 거의 밥 반 공기는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과일 중에 오렌지를 가장 좋아하는지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왜 하필 망원동에 자리를 잡으셨는지 여쭤보니 17살부터 요리를 배우고 프렌치를 시작하면서 프렌치를 어려워하는 손님들에게 저렴하면서도 퀄리티 있는 프렌치를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젊은 사람이 많은 곳에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78,000원이 한 끼 식사로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오뜨 서울과 똑같은 구성, 똑같은 맛의 식사를 경험한다면 적어도 인당 12만원 이상은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이 가격을 유지하냐 여쭤보니 본인 인건비 태우면 된다고 하십니다. 다만 프렌치 특유의 묵직한 맛과 자칫하면 느끼할 수도 있는 소스들은 입문자에겐 살짝 허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셰프님께서 디쉬마다 산미가 있는 요소를 꼭 넣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매장인 만큼 더 유명해지기 전에 빨리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뜨 서울 점수는 4.8점입니다. 제슐랭 가이드의 솔직한 리뷰가 궁금한 식당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